희망찬 우리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리얼 카메라가 인천에 떴다. 오늘은 또 어떤 상황 설정으로 따뜻한 인천인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밝은 인천을 비추는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 어려운 이웃, 난처한 상황에 놓인 시민을 서로 돕고 그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오늘의 미션 상황과 따뜻함을 채워줄 오늘의 인천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을 사랑하고 리얼 카메라를 사랑하는 개그맨 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예, 어김없이 저의 짝꿍이죠. 우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원영입니다. 프로그램을 좀 무게감 있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네, 저만 하면 좀 많이 가벼워 보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 청년 실업을 갖고 있는 이 청년분들이 이게 뭔가 넥타이를 좀 메고 뭐 이런 걸 좀 해봤는데 저번 주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느꼈어요. 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고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시민들이 따뜻하게 만져주는 이제 그런 시민 의식도 너무 돋보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 당국이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네. 감사했어요. 야, 좋았어요, 아주. 맞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천인들이 아, 정말 따뜻한 인천인들이 참 많구나. 그러게. 예, 한 몇 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 39도 정도로 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얼마나 따뜻한 또 우리 또 인천을 만날 수 있을까? 한 66도 정도 되신 분들 좀 만나면 좋겠다. 네. 네. 아니면 좀 끊는 점 99도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얼 카메라를 펼칠 이곳이 바로 오늘 솔창공원이거든요. 네, 네. 솔창공원에 또 어떤 따뜻한 인천이 있을지 또 그 따뜻한 인천을 또 발굴해내는 오늘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 아,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요. 네, 우리 또 박사님. 네. 아, 오늘 또 그 따뜻한 인천인 오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오늘 또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인천인 과연 누가 오늘 또 발굴될지 오늘 또 상황 설정은 바로 이겁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а вы не могли бы мне помочь? А вы не знаете случайно, где ближайшая станция метро? 여기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션걸 네. 나와주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introduce yourself, everybody camera. Go, go! 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Марина, я приехала из России. Всем приятно. 네? 아니, 뭐죠? 아니, 저 영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왔는데. 아, 그러면은 한국말은 코리아 스피크 잉글리시 코리아 스피크 코리아 랭귀지? 너? 합니다. 아. 합니다에서 끝났습니다. 합니다. 아. 뭐 조금 우리나라 한국말 조금 합니까? 조금 합니다. 아, 조금. 아우, 다행입니다. 아예 못하면 우리 어떻게 진행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네, 집에 진짜 가시려고 했거든요. 아까. 네, 알겠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으로 설정을 저희가 가져갔고요. 오늘 좀 한국인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조금 좀 아, 이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긴장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 또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성함이 죄송합니다. 마리나. 아, 마리나. 우리 마리나님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Да, мы сможем. Yes, we can do it.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부석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 본부석이 매주 바뀔 거예요. 예, 이제 상황마다 바뀔 건데 오늘 또 이 본부석이 좀 아늑하고 또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미션 걸이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제가 오늘 미션 걸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인천 시민분께서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을 또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실지 아니면 또 거절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장 보겠습니다. 현장 도와주세요. 자, 현장에 Excuse me? 네. 대학생 같이 보이죠? 네. 아, 저 말 걸고 싶다. Metro station. Как я могу дойти до туда? English. 아, how can I go to? 아예 metro? 못 알아들을 정도의 외국어죠? Subway station. 아. You should take a bus. Can you take a bus? I think so. Where is bus?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을 어떻게 탈 수 있느냐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버스를 먼저 타야 된다. 좀 안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Maybe 10 minutes? 네. 10 minutes. Number 98. 98? 네? Yeah. 98 bus. Okay. Where should 버스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버스 번호를 알려주시고 지금 두 친구 중에 한 분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The street. Uh-huh. And you should go inside. Inside? University. To university? Yeah. Okay. Bus station is in the. 자, 버스를 타는 okay. 곳 위치를 okay. 좀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Thank you. 오. 지금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상황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박사님 제가 현장으로 한번 저희가 가보실까요? 네, 네, 가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 테스트 한번 해본 거거든요. 테스트? 네, 네, 테스트 한번 해본 건데, 네, 저희가 좀 외국인께서 예,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인천인들이 아. 잘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박사님이시고 인문학 네. 박사님이시고, 네. 네. 일단 박사님, 네. 우리 두 학생. 그 일단 인상이 좀 어떠십니까? 저 사위 삼아야 된다. 아, 사위 삼아야 된다. 아, 그 정도 인상이 좋은데. 그 본인 소개를 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요? 네. 아, 저는 여기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재학 중인 네. 이마가라고 합니다. 아, 이마? 가. 이마가. 네. 이마가 네. 학생. 그다음에 그 컴퓨터공학부 전공하는 네.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박수민 학생.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그 외국인이 사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게 사실은 좀 자주 있는 편입니까? 저는 중국인 한 번. 아, 중국인이 네. 한번 도와달라고 했어요? 네, 밥 어떻게 먹냐고 해서 그때 바디랭귀지로. 아, 밥을 어떻게 먹냐. 네. 밥을 어떻게 먹냐를 이거를 중국말로 했을 텐데.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네. 그 부분이. 우동 식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 제가 그냥 그 식권 가지고 뽑아줬어요. 네, 우동 식권을 가지고 네. 밥을 어떻게 먹냐? 콩말 네. 중화 아니야? 우스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식권 가지고 네. 직접 해줬다. 사실 이건 좀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직접 우동을 또 같이 가서 또 이렇게 해줬군요. 네. 아, 남을 좀 이렇게 더 도와줬을 때 내가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은 또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그게 이제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네. 본인은 자기도 모르게 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자긍심이 생기죠. 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네. 해주는 거거든. 네. 그러나 이 두 청년들 보면서 네. 너무나 아주 기뻐요. 아, 내가 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느낌이. 그럼요. 나를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네. 자살하는 사람, 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에게 이런 이제 지혜도 있잖아요. 네.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자기 손수건이라도 이렇게 탁 떨어뜨리고 네. 저 팔이 아파서 그런데 저거 좀 주워 주실래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은 네.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이 두 분이 네. 이제 우리 마리나라는 네. 이제 외국분 네. 저분에게는 큰 네.
도움도 됐지만 또 이 두 분 역시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마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우리 학생은요, 우리 마리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처음 요청할 때 아 이거 좀 힘들겠다 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선뜻은 어려웠습니다. 아, 선뜻 어려웠다. 네. 또 외국 분이시니까 여기 왔을 때 당황스러우실 거고 제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도 힘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한 거가 이제 언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아, 언어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예쁘시니까.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왜 웃어요? 또 되게 좋아하시네, 마리나. 되게 좋아하시네. 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아닙니까, 또 마리나님.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이, 둘 중에 한 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아, 친구를 주라고요? 이 친구가 소통을 해가지고. 아, 소통을 했다. 그럼 이 친구한테 주면 됩니까? 네네. 아, 그래도 돼요?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 하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아, 저희가, 아, 그러면 선물을 우리 학생에게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고, 오늘의 인천인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방송에 이제 나갈 건데, 방송에 나갔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인천의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인천 외국분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오죠. 그럴 때 저희 학생들, 저희 또래 청년들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자신 있게 다 도움 드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황인데 어르신들에게 어르신에게 지금 извините, а не подскажете, где вы та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nglish maybe? 아, 어르신이 영어를 모른다고. 네.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 그 계속 모르신다고. 지하철역? 지하철역?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어르신이 영어를 아예 이제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필살기로 지하철 어떻게 가요 하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이 바로 손짓으로 네 이제 알겠다고. 이 정도면 지금 손수 지금 아예 데려다 주실 것 같은데. 여기 지하철역이 굉장히 멀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10분 거리인데 이거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키보드 탈 줄 알아? 아 이거 키보드. 키보드? 응. 고마움. 아니 이거 10분 거리를 그냥 같이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야, 제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멀어요? 네 일단 갔다 올게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여권이 저 탈 거면 여권 좀 왔어. 학교 왔어? 학교. 학교? 학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조인수로. 그 태어나서 처음 한번 카메라 쳐보는. 아 진짜요? 난 81년 왔는데 솔직히 해서 카메라 어색하기는 어색하네. 아 어색하죠. 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경험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나도 여기 바닷가에 구경 왔다가 집이 여기니까. 아 그러니까 구경 나왔다가. 예예.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외국 분께서 처음에. 아 영어를 하길래 나 영어를 잘 몰아들었지. 예, 그러니까 당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전철역 뭐 어쩌고 어떻게 가자고 그러길래 내가 그냥 데려다 준다고 그랬지. 거기 한창 여기서 가려면 처음 온 사람들은 헤매거든. 아, 모르죠. 뭐 잘 몰라. 또 이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데려다 주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데려다 주려고. 그래 거죠. 중간에 가가지고 사람 줄이 가라 그러면 어린 줄 알아. 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줘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저리 가라. 저기서 조금 돌아가라. 그러면 또 가다가 또? 가다가 또 헤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하려고. 아, 그렇게 아니 이렇게 외국인분들이 이렇게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좀
많이 있었나요? 별로 많이 없어요. 나 네. 오늘 솔직해서 네. 네. 태어나서 처음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서 네. 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좀 줘야겠다라고 마음이 생긴 게 왜 네.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아니 외국 사람들이 이런 데 오면 네. 헷갈리거든. 네. 한국 사람들도 네. 길을 찾는데 헷갈리거든. 근데 네. 외국 사람이 더군다나 외국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나는 영어를 잘 몰라. 영어를 모르는데 네. 전철역이 어디 가느냐 그러길래 네. 전철역 내려 여기서 맨날 여기 다니는 거니까 네. 네.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인데 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마음을 써주신 네. 우리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소정의 선물을 아니 뭐 선물 거죠? 아니 저희 아닙니다 이거 뭐, 아 비싼 거 아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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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십시오. 난 그냥 아유 어르신 아유 아유, 아유 받으십시오. 아유, 예. 아유, 좀 무거운데. 아니, 이렇게 좀 무거운 척 해주시고. 아유, 무거워요. 무겁죠. 아유, 제가 무거운 거를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또 환경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좀 환경 관련된 좀 저희가 물건들로 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인천에 또 이렇게 따뜻한 또 우리 시민분들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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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철역 안 갈 거지? 네, 안 간대요. 안 차 가져왔대요. 네, 차 가져왔대요. 차 있대요.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Вы не знаете, где здесь станция метро рядом? I'm sorry. English? No English. Станция метро рядом. Метр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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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опей? Станция метро. 야. 여기도 뭐, 예. 아우 인천 시민분들 오늘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따뜻한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 따뜻한 인천인이 오늘 뭐 섭씨 98도 정도 됩니다. 조금 끓어요 이제. 예, 끓는 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와 오늘 또 성공했네요. 야 대단합니다. 자 저희가 이 공원에 또 우리 외국 분들을 또 만나게 됐는데 확실히 여기가 이제 인천 이제 국제 도시 아니겠습니까? 국제 도시답게 우리 외국인 분들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베리어스하게 되게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터키에서 온 오지게라고 합니다. 아 터키에서 왔어요. 네 이름은 오지게예요. 오르게? 오지게. 오지게. 네. 아 다 오지게 좋네. 그 오지게. 네. 그 코리아 전라남도 자 알겠습니다.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답니다. 오지게 네. 많이 들었답니다. 자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미르그리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터키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년 되셨죠? 한국에 오셨죠?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정도 되셨고 여기 저는 16년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되신 분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 도움을 요청하 이럴 때 인천 시민분들 좀 어떻습니까? 너무 친절해요. 아 그래요? 지금은 네.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네. 다 해주고. 네. 외국인들한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과 이제 많이 좀 만날 이제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네. 아 그런 것 같다. 근데 뭐 우리 어떤... 한국말로 물어보면 네. 영어로. 대답하려고 해요. 와, 한국 사람들이 여기는 한국말로 질문하면 네, 영어로 대답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친절해요 이제 아, 한국 사람들이. 아 우리 뭐 그런 걸 많이 좀 느끼십니까? 혹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친구분이 대답하면은 그거 그냥 얹으시네요. 근데 요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말로 물어보면 네. 상대방이 영어로 대답해요. 답장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물으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 아, 그래도, 대화하게 돼요. 그래도 네. 저한테 영어로 해요 계속. 그래도 영어가 편한 우리 인천 시민분들 영어가 편하십니까? 네 저도 한국말이 편한데 저도 한국말 편해요. 아, 네. 한국말 편하시답니다. 저도 원래 한국말이 더 네. 편해요 영어보다. 자 우리 인천 시민분들 네.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외국인분들도 한국말이 편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인천 시민분들에게 그동안 어떤 감사했던 마음들이나 이런 걸 좀 전달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인천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라
오지라 아 오지라 오지게 오지게님 네. 친절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이거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분. 네. 아 저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국에 산 지 오래됐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사람 좋습니까? 네, 좋아요. 국제공항이 있는 대한민국 관문이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수많은 외국인이 찾는 인천 광역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 역시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절반 정도만 우리나라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언어소통 장애를 문제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미소를 보인 인천 시민들. 그 따뜻한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의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살맛 나는 인천, 따뜻한 인천인을 찾아가는 리얼카메라 휴먼 인천. 오늘 작전도 대성공! 처음에 오셨을 때 일단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하지만 이게 오셨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당연히 도움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인천 분들, 다른 분들에게 도움 많이 주시고 이제 도와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니까 그런 모습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뭐 이제 별 볼일 없었고 그냥 저 외국인이 거기 와서 길을 물어보길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뭐 영어를 할 줄 잘 모르니까는 여기 그냥 전철역 그러길래 전철역을 어떻게 가자고 그러길래 전철역을 내가 그것도 한국말을 하니까 얼른 알아두고 그 사람 데려다 주려고 뭐 마보고 데리고 간 거죠. 뭐 큰일은 한 거 아닌데 괜히. 자 오늘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리얼 카메라 오늘 대성공입니다. 아, 와 대성공이에요. 대성공입니다. 야 오늘 뭐 거의가 아니죠. 오늘 100% 완전히 미션 성공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요. 오늘 우리 함께 도와줄 우리 마리나님 오늘 함께 했는데 오늘 기분 어떠셨습니까? 아 되게 따뜻했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 하려고 해도 다들 많이 도와주시고 네. 언어 소통 만약 안 되면 그래도 데려다 주시고 진짜 되게 감사해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네. 인천 시민분들이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박사님은 또 어떠셨나요? 저도 마리나 양이랑 똑같죠. 네.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고 맞습니다. 인천 시민이라는 네. 게 네. 알겠습니다. 늘 언제나 마지막까지 인천 시민으로 남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리나님은 인천으로 이사 오실 생각 있나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끝나고 부동산 같이 가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이 만들어가는 이 감동 스토리는 오늘은 또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설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카메라! 휴먼 인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달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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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컹이와 외국인. 이런 분들이 베푼 요 작은 친절이 대한민국이라는 특히 우리 인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나 예쁘게 하는 외교 네. 사절단이다 이렇게 해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인천으로 어서 오세요. 다시 할게요. 인천 제가 여기서 인천으로 아 여러분 먼저 할게요. 네. 뭐 하고 싶은 여러분 인천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시작. 여러분 인천으로 오세요. 네 오세요.